오늘 술 땡긴다. 오늘 술 땡기지 않아? 야, 너 오늘 뭐 있어? 뭐, 어디 가는데? 집. 뭐 없네. 그럼 술고? 나랑 청포 가실? 나 오늘 집에서 누워있는 날이야. 너 뭐 맨날 누워있냐? 어제도 누워있고 그저께 누워있고? 저번주에 술 마셔서 요번주는 누워있어야 돼. 누워서 뭐해? 누워서 할게 얼마나 많은데. 나 간다. 빠이. 야야야, 이정우 빼고 나랑 술 마시러 갈 사람? 띡띡. 나 오늘 약속 있어서. 그래? 현수는? 나도 가야 돼. 뭐야, 뭔 약속. 나도 데리고 가. 널 왜 데려가? 집 가서 좀 쉬어. 어떻게 주 7일을 술 마시고 있냐? 망나니도 아니고. 망나니가 아니라 외향적인 거거든? 못 나온다고? 나 지금 가고 있었는데. 알았어. 뭐 어쩔 수 없지. 나 지금 집 가는 거 진짜 개오반데. 카페라도 갈까? 뭐야? 뭐 나 빼고? 뭐해? 술 마시는데? 왜? 누구랑 마시는데? 정우랑 현수. 와, 야 너네 진짜 너 너무 서운하네. 왜 나 빼고 마셔? 그 남자들끼리 마시기로 해서. 남자들끼리야. 어디야? 빨리 말해. 근데 여기 너 모르는 애도 있어서 괜찮아? 당연히 괜찮지. 누군데? 너 모르는 애요. 그리고 여기 다 남잔데 진짜 괜찮아? 빨리 말하라고. 나 진짜 서운해지기 전에 말해라. 잠시만. 야, 괜찮아? 여잔데? 야, 너무 좋지. 오시라 해. 민아야, 카톡으로 주소 보내줄게. 아싸, 약속 생겼다. 야, 이정우! 어? 너 술 안 마신다며? 야, 잠깐 얼굴만 비추려고 온 거야. 나 그만 가려고 했어. 나 간다. 어디가? 가야 돼. 우리 내일 일교시잖아. 그럼 내일이고. 너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어서 집 가서 할 것도 없잖아. 할 게 왜 없어? 집에 가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. 자, 일단은 보내주자. 그래. 어차피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시원하게 한 명 보내주고 사람은 또 부르면 되지.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성함이? 저 윤민아. 윤민아요. 저는 차시우라고 합니다. 나도 가봐야겠다. 어디가? 내일 시험에서 공부해야 돼. 내일이야. 내일이고. 넌 내일이를 왜 지금 생각해? 진짜 가야 돼. 진짜. 연락해. 연락해. 진짜 노잼이야. 애호가 너 뭐 친구 부를 사람 없냐? 그냥 우리끼리 마시자. 좀 너무 소규모인데. 괜찮아. 어차피 얘가 5명씩 말 다 하니까. 근데 혹시 우리 친구분 맞죠? 네. 그럼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? 그래. 친구야. 그래? 친구야? 친구! 친구 짜랄까? 친구야! 자, 2차를 가요. 2차 어디로 갈래? 2차는요, 잠시만요. 2차 어디로 갈까요?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. 뭐라고 했냐? 깔끔? 나 지금 완전 찝찝해. 나 진짜 한눈도 안 쳤어. 너 지금 엄청 취했거든요? 얘 지금 완전 멀쩡. 가자. 야, 둘이 가. 난 돈도 없고. 그런 거면 내가 2차 살게. 가자. 아니야. 야, 나 막차 타러 가야 돼. 간다. 야, 어디 가야? 야, 쟤 작아. 와, 나 저런 거 제일 싫어. 어떡해. 너 술 더 마실 수 있나? 이제 시작이지. 오케이.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. 지금 문전대가 해장국집밖에 없네. 그래? 잠깐만 나 찾아볼게. 아니면 뭐 해장국집도 괜찮아. 그래? 아니면 뭐 까시와산이나 너 할래? 근데 너 내일 괜찮아? 수업 없어? 나 그 내일 1교시가 있기는 한데. 괜찮아. 마음을 빠지다가 큰일 나는 것도 없어. 너 나랑 인생 철학이 좀 맞는다. 인생 철학? 뭔데? 하나, 둘, 셋, 깔때기에?
야 뭐야? 야 너 안 되겠다. 내가 진짜 술 안 마실라 그랬거든. 너 오늘 집 가면 안 된다. 절대 안 갈 거야. 야 너 진짜 해뜰 때까지 가면 안 돼. 너 떠도 안 가. 야 그럼 날발 떠도 가면 안 돼. 야 너 갈 때 갈 거야. 어, 내가 가. 너 오늘 술독에 빠지는 거 내가 나 소원이야. 그럼 아 그냥 와. 다음에 마시자고.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어떤데? 아 얘 부를까? 불러 불러. 좀 조용한데 괜찮나? 나는 조용한 사람이 내 말 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해. 어 그럼 전화해볼까? 너 책 읽는 거 좋아해? 응 책 목차 읽는 거. 너 일기 쓰는 거 좋아해? 초등학교 때 요로 안 써봤는데. 나는 초등학교 때도 베껴서 냈어. 너 약속 취소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? 하 진짜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. 괜찮아 다른 사람이랑 또 약속 잡으면 되지. 오. 나 너 번호 알려.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다? 윤. 민. 아. 윤미나. 맞아. 너 이름이? 나는 차. 시. 우. 아 근데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술 마신 거야? 아니 우리 다음에 또 한잔 해야지. 어? 좋아. 너 다음에 시간 언제 되는데? 아 잠깐만. 나 캘린더 확인 한번 해볼게. 어? 너 다음 주 일요일 시간 돼?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술이야. 오케이 짠. 야, 너 오늘 수업 왜 안 왔어? 아, 지금 몇 시야? 아, 죽겠다. 뭐야, 집 안 들어갔어? 아, 오늘 수업 진도 많이 나갔어? 오늘 시험이었는데. 시험이었다고? 어, 시험인데 몰랐어? 아, 아 미쳤다. 하, 진짜, 야, 노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건 하면서 놀아. 아, 왜 말 안 해줘? 놀랐다는 게 놀랐다. 넌 술 생각만 하고 사냐? 진짜 머리 아파. 진짜 안심하다 안심해. 살려줘. 너 대학 이렇게 다니는 거 너희 부모님이 아시니? 와 통장 잔고 11,000원 실화냐? 그렇게 많이 있다고? 일주일 내내 술 마시는데? 아, 맞다 너 어제 술값 보내라. 내가 다 결제했으니까 무조건 엠빵. 뭔 소리야. 나 어제 음료수밖에 안 먹었는데 네가 다 마셔놓고 무슨 엠빵이야. 아 몰라 의자값이야. 그냥 무조건 엠빵. 아니야 나 진짜 그때 닭강정 3개랑 음료수밖에 안 먹었다니까. 아 싫어 나 못해. 엠빵 엄마 왜 또 돈 떨어졌어? 아 나 교통비 나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. 용돈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돈 보내달래. 엄마가 네 ATM기야? 아니 나도 아껴 쓴다고 아껴 쓴 거야. 근데 그 교재비랑 실습 비용 나가니까 아 돈이 없어가지고. 얘들아 엄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끊어. 네 잠시만요. 니한테 빌려줄 돈 없는데. 아이 싸가지 그지냐? 그지는 네가 그지지. 누나가 돼서 동생한테 돈 빌리는 전화나 하고. 아 존나 안심해 알아? 아 끊어. 야 시비 털지 말고. 야 정신 차려라 진짜.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? 엄마한테 안 미안해? 야 끊으라고요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돈은 다 쓰고 성적은 개판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. 아 진짜 안심하다 윤민아 진짜 안심. 아 여보세요. 아 나 오늘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고. 어딘데? 아이고 얼굴만 비출게. 앉아만 있을게.